네, 경제론 보겠습니다. 경제론이 지금 36쪽에 유량과 저량에 관한 내용이 있죠. 자, 우선 뒤에 중간중간에 가면 또 유량, 저량에 대한 문제 지문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 번 출제가 됐는데 최근에 조금은 잠잠한 편이에요. 유량과 저량을 질문하는 것이. 일단 워낙 유량 저량을 많이 해서 이제 개념 자체는 아실 텐데요. 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번의 유량과 저량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저량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야 측정이 가능한 개념이다. 틀렸죠? 짝이 안 맞죠? 다음에 2번 유량은 일정 시점에서만 측정이 가능한 개념이다. 이것도 짝이 안 맞죠? 그다음에 유량의 예로는 주택 재고량, 부동산 투자 회사의 자산 가치 등이 있다. 재고라든가 자산 가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저량 개념이죠. 짝이 안 맞습니다. 그다음에 저량의 예로는 주택 거래량, 신규 주택 공급량 등이 있다. 이것도 유량의 예죠. 그래서 다 짝이 맞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정답은 5번이 되겠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현재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무슨 개념이에요? 저량 개념이죠. 이제 현재 1,500만 채 주택이 존재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저량 공급량입니다. 존재하는 양은 저량 공급량이에요. 그중에 100만 채가 공가로 남아있다. 이 소리는 1,400만 채가 차 있다는 얘기잖아요. 차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저량 수요량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존재하는 양은 저량 공급량, 차 있는 양은 저량 수요량이 되는 거죠. 다음에 2번에 보세요. 저량 경제 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주택 재고 있죠. 주택 재고. 이건 뭐예요? 저량이에요, 유량이에요? 저량이죠. 지금 1번에 3번에도 나왔던 거죠. 근로자의 임금 하면은 임금은 유량이죠. 소득 개념. 건물 임대료 수입, 이것도 소득 개념이죠. 유량. 도시 인구 규모, 저량. 가계 자산, 저량이죠. 3번에 자산 가치는 나왔었죠. 신규 주택공, 이것도 1번에 4번 지문에 나왔던 거죠. 유량이죠. 그래서 저량은 모두 몇 개? 3개죠. 주택 재고, 그 다음에 도시 인구 규모, 가계 자산. 지그 재고로 되어 있죠. 3개인데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3개인데 3번이 아니에요. 요렇게 또 틀릴 수도 있어요. 3개인데 3번, 무심코 3번 가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3번부터 이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문제를 이제 파악을 하는데, 이게 최근 10년치 문제 다 있거든요. 그 19회 문제도 있긴 한데, 그건 이제 플러스 보너스로 있는 거고, 이게 19회 문제를 넣어 놓은 거는 이제 그 비교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 10년치가 원칙적으로 다 있는데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3번에서부터 몇 번까지인가 하면은 13번까지요. 3번에서부터 13번까지. 그 3번 문제를 빼버리면은 4번부터 10문제죠. 10문제가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에 대한 거예요. 14번부터가 균형의 결정과 이동에 대한 거예요. 14번부터 몇 번인가 하면 18번까지 4, 5, 6, 7, 8. 그다음에 19번부터가 탄력성과 계산 문제예요. 나머지 19번부터 몇 번까지죠? 19번부터 31번까지가 31번까지가 일단 그 계산 문제가 아닌 거고요. 여기까지는 계산 문제라고 하면 안 돼요. 계산이라고 보기에 좀 어렵습니다. 뭐 그걸 계산이라고 치더라도 28번까지는 계산이 전혀 아니라고 봐야 되고요. 그나마 조금 계산이 있는 게 29번부터인데 그 나머지가 계산 문제잖아요. 그게 몇 번까지 있어요? 37번까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한 10년간 40문제 가까이 되잖아요. 10년간 40문제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계산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세 문제 정도가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앞부분이
20문제 가량 가까이가 그게 균형의 결정과 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수업 시간에 맨 왼쪽에 적어드렸잖아요. 맨 왼쪽에 유량, 저량, 다음에 뭐였어요?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그 다음이 균형의 결정과 이동. 그 다음이 탄력성이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출제가.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되는 주제들이 딱 그 정도로 그렇게 한정돼서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를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근데 그 중에 3번은 뭐예요?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를 구별하는 거죠.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구별할 때 제일 먼저 뭘 보는 게 빨라요? 수요량 변화를 보는 게 빠르죠. 왜냐하면 수요량 변화는 오직 원인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 재화의 가격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럼 수요량 변화 요인에 아파트 가격을 빨리 찾는데 아파트 가격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정답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3번이잖아요. 9번을 보세요. 9번. 두 장 넘겨서. 두 장 넘겨서 9번. 자, 거기는 뭐가라고 되어 있어요? 주택 공급 변화 요인과 공급량 변화 요인. 이렇게 묶고 있죠. 앞에서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 변화인가 수요량. 아파트에 대한 해고 있고. 9번에서는 주택 공급 변화와 공급량 변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뭐를 빨리 보면 돼요? 가격. 주택 가격이 주택 가격. 근데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는 얘기죠. 맞나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19회 때 문제지만 수록한 것은 요거 비교하기 위해서 한 거고, 다시 앞으로 하셔서 4번을 보시면, 다음 부동산 수요와 수요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주택 수요량에 영향을 준다. 가격 올라가면 수요량에 영향을 주죠. 그다음에 부동산 수요량은 특정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량이다. 의사와 능력이 있는 거 어디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유효 수요에 나오는 표현이죠. 의사와 능력이 다 있는 거. 근데 3번은 보세요. 부동산 수요는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된 유효 수요 개념이다. 2번이나 3번이나 다 똑같이 유효 수요로 얘기하고 있죠. 근데 표현이 다를 뿐이죠. 다음에 4번에 순유입 인구가 증가하면 주택 수요에 영향을 준다. 유입 인구 증가 수요 영향 주죠. 근데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인해 수요량이 변하는 거는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예요. 수요 변화잖아요. 이게 수요 곡선 이동이니까. 정답이 5번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걸 묻는 거 아니에요. 수요량 변화냐, 수요 변화냐. 그죠? 맞나요? 자, 결국은 보세요.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예요. 근데 그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뭐고? 수요량 변하고,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면 수요 변화인데, 근데 이제 결국은 수요 변화에서 틀려도 틀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뭘 틀리는 거예요? 소득이 나올 때, 관련재 가격이 나올 때, 그다음에 가격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예상 또는 기대가 나올 때, 이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이때 정상재도 있고 뭐도 있고 열등재도 있고, 정상재의 경우에는 소득 변화 방향과 수요 변화 방향이 같은 거고, 관련재 가격 변화에서는 대체재 가격 변화와 보완재 가격 변화가 서로 상반되게 나타나잖아요.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내가 살펴보는 재화 수요가 증가하고, 보완재 가격이 올라갈 때는 내가 살펴보는 재화 수요가 감소한다 해서 대가비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대체재 가격이 나올 때는 여기가 비례다. 보완재 가격이 나올 때는 여기가 반비례다. 그 다음에 가격 상승 또는 하락 예상. 상승을 예상할 때는 수요자는 어떻게 하고 수요를 증가시키는데, 공급자는 공급을 감소시키고, 하락 예상을 할 때는 수요자는 수요를 감소시키고 공급자는 공급을 증가시킨다는 거. 이거 말고는 틀릴 데가 없다고요. 맞아, 아니에요? 또 까먹으면 안 되지, 이거. 그러니까 주의를 할 거는 딱 정해져 있다고. 주의를 할 거. 이게 나오면 주의를 해야 된다. 이걸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틀릴 게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볼까요? 5번? 4번은 됐고 5번을 볼까요?
자, 5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질문이 뭐예요? 질문이. 수요 증가에 영향을 주는 했죠. 그럼 5번은 수요 증가니까 수요 곡선 오른쪽 이동 아니에요? 수요 곡선 오른쪽 이동이죠. 그럼 기억해. 수요자의 실질 소득 증가. 이거 수요 증가 맞나요? 니은은? 예, 거래세가 인상됐어요. 그럼 수요 감소 이건 안 되고. 디귿은? 대출 금리 하락. 금리 하락하면 수요 증가하죠. 이건 됐고. 리얼은? 나오네. 가격 상승 기대. 수요자들이 가격 상승 기대하면 수요 조금 전에 했잖아요. 수요자들이 가격 상승을 기대하면은 상승하기 전에 지금 미리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수요 증가잖아. 맞나요? 그 다음에 인구 감소, 수요 감소.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올 때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상승 예상 또는 기대, 이렇게 기대 나오거나 또는 예상 나오거나. 됐나요? 자, 그러면 6번은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5번은 수요 증가를 묻는 거고, 6번은 수요 감소를 묻는 거잖아요. 맞나요? 수요 감소. 자, 그럼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수요자의 실질 소득 증가, 위에 나왔던 거하고 똑같네. 첫 번째 걸 그걸 기억이라고 할게요. 수요 증가잖아요, 이거는. 이건 해당상 안 돼. 두 번째 거, 오른쪽으로 가서 두 번째. 아파트 선호도 감소. 선호도 감소, 수요 감소죠. 이거는 해당상 되고. 세 번째는 건축 원자재 가격 하락. 원자재 나오면 공급으로 와야 돼, 공급. 공급 증가요, 공급 증가. 이게 해당상 아니에요. 리얼은, 네 번째는, 오른쪽에. 대체 주택 가격 하락 나왔죠? 대체 주택 가격 하락이잖아요. 그럼 대가 하락을 적어 놓고 비례니까 내가 살펴보는 자 수요 감소잖아요. 대가 비니까. 그럼 뭐예요? 수요 감소. 이건 해당상 되네. 그 다음에 인구 감소. 수요 감소. 비읍. 여섯 번째.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 하락. 수요 증가. 시옷. 아파트 가격 하락. 증가에 감소해요. 그거를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바꾸면.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바꾸면. 감소.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만약에 바꾸면 그거 제가 출제했으면은 그 가격 상승으로 출제했을 거예요. 그랬으면은 수수룩이 틀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량이라고. 량. 얘는 선의 이동이 아니고 점의 이동이라고. 지금 우리는 선의 이동을 묻는 거라고요. 지금 거기는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이라고. 거기가 하락이든 상승이든 들어가면 안 된다고. 조심해야죠. 계속 이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화살표만 생각해. 양자는 빼먹었죠, 그냥 그 사이에. 주의를 해야 돼요. 선의 이동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예선 탈락으로 들어가야 돼. 맞죠?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제가 출제했으면 그렇게 출제했을 거라고.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출제했을 거라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점의 이동이라고. 지금 우리는 선의 이동을 찾아야 되고, 선의 이동 중에서도 왼쪽 이동을 찾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경우는 양자라고, 양자. 그래서 감소,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요 세 가지예요. 지금 여기 대체재 가격 나왔잖아요. 아까 어디 몇 번이었죠? 대체재 가격 나온 게. 네, 네 번째, 대체 주택 가격 하락 나왔죠? 대체로 이렇게 대가비를 많이 질문해요, 대가비. 왜냐면 우리가 흔히 관찰하는 재화가 보완재보다는 대체재가 훨씬 많거든. 그러니까 대가비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보안제 가격 나오면 보가반 하면 되고, 혹시라도 요 놈, 대체제 수요가 나오면 요거 묻는 거거든요, 요거. 요거 여기 있고 요거 있고 묻는 건 대체제 수요를 묻는 거예요. 대체제 수요를 물으면 또 반대로 가는 거죠. 요렇게 하면 또 반대로. 근데 뭐를 훨씬 더 많이 묻는다? 대가비를 훨씬 더 많이 묻는다. 자, 그럼 됐고. 자, 7번은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수요량과 수요 변화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에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이네, 예상. 또 예상 나왔잖아요. 하락, 예상되면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 변화예요. 아파트 가격 하락 예상, 아까 이거. 수요 변화에서 요 세 가지 조심해라. 수요 변화에서 이 세 가지 다 뭐예요? 선의 이동, 선의 이동. 수요량 변화예요, 수요 변화요. 수요 변화라고. 가격 하락 예상. 그거 희한하죠. 이렇게 넣는데도 자꾸 이렇게 까먹어. 이거는 수요량의 변,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무슨 변화라고요? 수요 변화에서 조심해야 되는데, 수요 변화에서. 그러니까 아파트가 하락이 예상되면 수요량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하향으로 이동하겠는데 아니고,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 이 말이요. 하락 예상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가 감소한다. 하락 예상하면 수요가 감소한다. 됐나요? 몇 번 속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속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주의를 해야지. 아, 이게 하락 예상 나오면은 조심한다. 이 수요 변화에서 조심해야 되는 세 가지. 수요 변화에서 조심해야 되는 세 가지. 여기서 안 틀리면 틀릴 게 없다니까요. 지금 계속 얘기 틀리고 있잖아요. 지금 앞에서도 그러고, 여기서도 그러고. 맞죠? 여기서 안 틀리면 틀릴 게 없어요. 다음에 두 번째, 2번.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곡선은 좌하향으로 이동한다.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수요가 증가죠? 그러면 수요 곡선은 어느 쪽으로 이동해요? 우상향 이동이죠. 자, 이제 표현을 완성해보겠습니다. 표현을 완성.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게 뭐예요? 증가죠. 왼쪽으로 이동하면 뭐예요? 감소죠. 자, 근데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위로 이동하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일치시킬 수 있어요, 위로. 맞나요? 그럼 우상향 이동과 우측 이동과 상향 이동은 같아요. 수요 증가는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 우상향 이동, 상향 이동 다 같은 의미예요. 맞나요? 공급 증가를 보겠습니다. 우측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한 것은 하향 이동한 것 똑같고 우하향 이동한 것 똑같아요. 우하향 이동, 하향 이동하고 같아요. 자, 보세요. 공급이 증가하든 수요가 증가하든 증가하면 다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이죠. 근데 여기 뒤에 여기 붙을 때는 얘는 수요는 우상향인데 공급은 우하향이 증가해요. 자, 이렇게 우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전부 다 그냥 우측 이동 증가라고 보면 돼요. 우라는 단어가 있으면 뒤에 걸 신경 안 써도 돼요, 사실. 우상향이든 우하향이든 우자가 있으면 다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니까. 근데 좌우라는 말을 빼고 할 때만 조심하면 돼요. 수요 곡선은 상향 이동이 증가인데 공급 곡선은 하향 이동이 증가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표현, 우리 시험에는 거의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뭐를 써붙여준다고요? 좌우를 써붙여줘요. 자, 좌측 이동 해볼게요. 노란 걸 쓴 거, 좌측 이동. 수요 감소. 수요 감소는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 좌측으로 이동. 그 다음에 좌하향 이동. 여기는
하향 이동 다 같은 거라고요. 그럼 여기 공급 감소는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고 좌상향 이동하고 상향 이동하죠. 자, 다 똑같아요. 여기 좌자라는 게 있으면 전부 다 어느 쪽 이동해요? 왼쪽 감소예요, 감소. 근데 이게 상하로만 나타낼 때만 조심하면 된단 말이에요. 수요곡선이 하향 이동한 것은, 수요곡선이 하향 이동한 것은 감소잖아요. 근데 공급곡선이 하향 이동한 것은 증가란 말이에요. 공급의 경우는 상향 이동이 감소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하로 표현돼 있을 때만 조심하라고요. 상하로 표현되어 있으면 조심하는데, 좌우가 같이 붙어 있잖아요, 지금. 좌우가 붙어 있으면은 상하는 보지 말고 뭐만 보라고요? 좌우만 보라고요, 좌우만. 자, 그러니까, 오른쪽 그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곡선 좌하향으로 이동한다, 뭐예요, 이게? 좌가 왼쪽이잖아요. 감소잖아요, 감소.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가 아니라 수요가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자, 대체재인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단독주택 가격 상승, 대가 상승이잖아요. 대가 상승, 대가 비니까, 상승이니까, 위, 증가. 증가니까, 오른쪽 맞죠? 수용성 오른쪽. 3번이 맞네. 됐나요? 그 다음에,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이에요. 그러면 수요량 변화예요, 수요 변화예요. 수요 변화죠. 틀렸죠? 그 다음에 아파트 거래세가 인상되면은 수요 증가예요, 감소예요? 수요 감소인데 오른쪽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우상향, 오른쪽만 보라, 이 말이에요. 상하는 보지 말고. 좌우가 있을 때는 그 좌우만 보면 된다고. 됐나요? 요 문제 다시 풀어서 익숙하게 하십시오. 이거 다시 풀어서 익숙하게 하세요. 그 좌우만 보고 판단하면 돼요. 자, 다음은 8번은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8번은 여러분 보십시오. 아, 요 보시는 2번 지문만 좀 보겠습니다. 2번 지문. 자, 2번, 8번 2번 지문 볼게요.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명목 세상, 실제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명목 세상이라 그랬죠. 명목 세상에서는 인플레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플레를 다 예상을 해요. 인플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예상 인플레보다 실제 인플레가 높다 이렇게 나올 때는 인플레가 많이 발생했는 건가 적게 발생했는가 이렇게 들어가세요. 인플레가 많이 발생한 거예요, 적게 발생한 거예요? 많이 발생한 거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인플레가 많이 발생하면은 이거는 실제 가치가 줄어드는 거죠. 맞나요? 예, 부동산의 실질 임대료는 줄어드는 거예요. 됐죠? 예, 나머지는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넘어가셔서, 자, 이제 10번 보시면은, 10번, 11번, 12번, 13번. 자, 이 전부 다 이제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10번에 부동산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관계가 대체재라고 가정할 때, 아파트 가격 상승하면 또 뭐요? 대체재 가격 상승이잖아요. 또 대갑이 나왔죠. 예, 대부분 대가비를 많이 물어요. 간혹 가다가 다른 거 묻고. 대가 상승이잖아요. 대가 상승이니까 단독주택 수요 증가하죠. 단독주택 수요 증가하면 단독주택 가격은 상승하죠.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건축 기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주택 공급은 감소할 것이다. 자, 건축업자 입장에서 자재 가격이 올라가요. 자재 가격이 올라가는데 판매가 되는 주택 가격은 안 올라가. 그럼 뭐예요? 이윤이 그만큼 줄죠. 이윤이 줄면은 공급은 줄어드는 거죠. 다음에 3번.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주거 용지 공급이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증가하겠죠. 주택 가격 올라가면은 건축업자 입장에서 주거 용지 이런 것들은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돈 되잖아요. 돈 되면은 공급 증가. 이게 틀렸네요. 4번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 부동산 공급량은 한계 비용 곡선이 가격 곡선과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내 알 바 아니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그죠? 이거 무시하세요.
이런 거는. 이건 경작을 해야 돼요, 경작. 그리고 이런 게 정답 지문이 돼야 안 돼요. 지금 대체로 이런 지문들이 정답 지문이 안 됐죠. 지금 계속 어려운 지문들은 정답 지문이었어요. 정답 지문이 아니었어요. 정답 지문이 아니었어요. 물론 어려운 지문이 정답 지문이 되는 것도 있었죠, 아까.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는 이제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 부동산의 물리적인 공급은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이라 할 수 있다. 단기, 장기 하면은 단기는 더 비탄력적, 장기는 더 탄력적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맞는 말이에요. 됐나요? 예, 그래서 지금 3번 예, 틀린 거고요. 다음에 11번 볼까요? 부동산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의 초과 공급은 임대료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초과 수요는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맞죠? 그다음에 부동산 수요 및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양을 나타내는 스톡 개념이다. 양을 일정 기간이라고 돼 있잖아요. 일정 기간은 유량이죠, 유량. 근데 스톡은 저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번 틀렸죠. 지금 이게 또 유량 저량을 묻는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는 별로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말에 유량과 저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스톡이라고 한글로 써버리면 이 영어 단어 모르는 사람 다 틀리는 거죠. 이게 영어 시험이지 무슨 결혼 시험이 이게? 그죠? 제가 깜빡하고 이때 이 신청을 못했어요. 이 신청을 해야지 이게 왜 우리 말을 놔두고 이게 영어 시험이 돼버리냐 이거. 그죠? 예, 그래서 사실 좀 문제 있는 문제 이거는. 자, 다음에 3번 정답은 2번이지만 문제 있습니다. 3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이거 무슨 법칙? 이럴 때는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량이 증가하고요.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량이 감소해요. 이거 무슨 법칙이라 그래요? 공급 법칙. 워낙 안 나오던 거 갑자기 나오니까 그러네.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량은 어떻게 되고요?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가면은 수요량은 올라가고. 이건 무슨 법칙? 이거는 수요 법칙. 이거 안 했어요. 가격 올라가면 수요량 내려가고 가격 수요량 올라가고 무슨 법칙? 수요 법칙. 가격 올라가면 공급량 증가하고 가격 내려가면 수요 공급량 내려가고 공급 법칙 했죠? 예. 근데 자주 안 물으니까 여기도 지금 등장이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뭐를 얘기하고 있는 지문이다. 공급 법칙을 설명하는 지문이다 이 말이에요. 명시적으로 공급 법칙이라 말은 안 나왔어도 이게 뭐를 의미한다? 공급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표현이 바뀌었을 때 아 이게 그 문제구나 이렇게 적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4번은 그 10번의 5번 지문과 같은 거예요. 그죠? 예,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이죠. 다음에 수요 부동산 따 5번엔 또 나오네. 부동산 수요자의 소득이 변하여 동일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의 수요 곡선이 이동하였다면 이를 수요 변화라 한다. 맞잖아요. 그잖아요. 예, 이거 또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에서 여러 가지를 질문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 문제를 사실은 유량 저량으로 배치시켜도 돼요. 왜? 정답이 유량 저량에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이 표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배치하긴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도 볼까요? 12번. 부동산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의 신규 공급의 신규. 새로 지어 공급하는 거는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유량이죠. 예, 여기도 유량, 저량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부동산은 공간과 위치가 공급되는 성질이 있다. 그렇죠? 부동산은 결국 어떤 위치 또는 공간 이걸 공급하는 거고 부동산의 개별성이 뭐예요? 개별성.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뜻이죠. 개별성이라는 거는.
대체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공급을 비탄력적이 되게 하죠. 대체할 만한 다른 게 없으면 교체가 안 되고 하면은. 근데 비독점적이 아니라 독점적이 되게 하는 거죠. 예, 그 말 표현에 속으면 안 돼요, 그거는. 예, 표현에 자칫 속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3번은 그래서 정답이고 4번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주택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죠? 무슨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이죠. 그다음에 주택의 공급 규모가 커지면 규모의 경제로 인해 생산 단가가 낮아져 건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규모의 경제 했었죠? 네, 규모가 커지면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정답은 3번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13번은 어떻게 질문하고 있어요?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했잖아요. 지금 앞에서는 수요 곡선 좌측 이동, 수요 곡선 우측이동 이런 게 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공급 곡선 우측 이동이죠. 예, 그거는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죠. 예, 이거는 어렵잖아요. 어려운 것이고요. 자, 14번부터는 이거는 균형의 결정과 이동이에요. 14번은 계산 문제 아니에요, 이거. 14번 계산 문제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균형 임대료와 균형 거래량을 묻는데 계산으로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균형 상태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은 거 찾으라는 소리 아닌가요? 숫자만 보고 계산이라고 하지 말고. 쉽죠? 됐나요? 2번, 2번.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 출제됐을 때 사람들이 숫자만 보고 이거 계산 문제인 줄 알고 바로 패스. 이런 사람들 수두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보고라도 넘겨야지, 넘기더라도. 자, 넘어가시면 이제 15번. 자,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 단원이 지금 계속 뭘 했어요, 이거? 수요 곡선 오른쪽 이동, 왼쪽 이동, 공급선 오른쪽 이동, 이거 했잖아, 지금. 수요에서 뭘 조심해야 된다고요? 이 세 가지 나왔을 때, 소득, 관련자 예상 나왔을 때, 대가비를 많이 묻고, 예상 또는 기대가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 저기서 안 틀리면 틀릴 거 없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균형의 결정과 이동. 균형은 어디서 결정이 돼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이고, 이동은 뭐예요? 1, 2, 3, 4, 5, 6, 7, 8이었죠. 요거는 수요 곡선만 이동하거나 공급 곡선만 이동하는 거고, 5, 6, 7, 8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모두 이동하는 경우에 균형량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균형 가격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찾는 거 아니었어요? 수요 증가의 경우는 다 똑같이 증가. 수요 감소일 땐 다 감소하면 이렇게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15번을 볼까요? 자, 15번은 일단 1번은 보면은 주택 임대료가 상승하면 다른 재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임대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은 대체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자, 이거 우리 가격 효과는 뭐 효과 더하기 뭐 효과? 소득 효과 더하기 대체 효과 이렇게 한 적 있나요? 요거 있습니까? 공부한 적 있나요? 공부한 적 있죠? 예, 사과 가격이 만 원 하다가 5천 원으로 하락하면은 제가 반값으로도 사과를 살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내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사과를 좀 더 사먹는 효과. 요것도 있고. 또, 다른 재화 가격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다른 재화 가격은 안 변했죠? 그렇지만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재화 가격이 올라갔다. 이 재화 가격이 내려가면서 다른 재화 소비하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괜히 비싼 과일 사먹는 것 같으니까 그거 안 먹고 싼 이쪽으로 오는 효과. 저거를 안 먹고 이쪽으로 대체하는 효과. 그게 바로 뭐예요? 대체 효과죠. 이 상대 가격 변화 효과예요. 그러니까 대체 효과에는 항상 다른 재화를 생각해야 돼. 대체 효과에서는. 그러니까 임대료가 올라가. 임대료가 올라가면은 실질 소득이 줄죠. 그래서 임대 수요량이 줄어드는 거는 그냥 소득 효과예요. 다른 재화를 아직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임대료가 올라가면은 다른 재화 가격은 상대적으로 내려간다 그런다고요. 쟤는 가격이 안 변해도 얘가 올라가면 저쪽이 상대적으로 내려가요. 그럼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내려간 저쪽으로 간다. 상대적으로 내려간 쪽으로 무조건 가요. 그럼 저쪽으로 가는 바람에 이쪽 수요를
줄일 거 아니에요. 저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거 줄일 거 아니에요. 이건 무슨 효과? 대체 효과. 저거, 저쪽으로 가는 바람에 이거 줄인 효과가 대체 효과라고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임대료가 상승하면 다른 자회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해서 여기 임대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은 무슨 효과? 대체 효과.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렵죠. 지문, 정답 지문 아니죠. 보세요. 대체로 어려운 지문들은 정답 지문이 아니에요. 대체로 함정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일단 패스하고 지나가라고요. 이번에 인구 감소라는 요인으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무슨 변화? 수요 변화.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죠. 그다음에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요. 건축 원자재 가격 하락은 공급 뭐예요? 공급 증가잖아요. 요 3번에 3번 공급 증가. 공급 증가하면 어떻게 해요? 거래량 증가하고 가격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거래량이 감소가 아니잖아요, 지금. 맞나요? 요거 묻고 있는 거 요거 지금 3번. 다 수업 시간에 한 거죠. 그러니까 숙달만 좀 시키면 돼, 숙달만. 아, 이게 그거구나, 저게 저거구나. 예, 이 상황 파악을 하면 되는 거죠. 5번, 수요와 수요 참고로 보시라 그랬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16번 이거 수업 시간에 풀지 않았었나요, 혹시? 했던 것 같죠? 어떤 쪽을 보고 판단한다? 많은 쪽 보고 판단한다. 5번부터 거꾸로 봐보세요.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보다 크다. 뭐만 보란 얘기예요? 누가 커요, 누가? 수요 감소가 크잖아요. 큰 쪽만 보라 그랬잖아요.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뭐만 본다? 수요 감소만 본다. 그럼 여기 2번이 2번. 수업 시간에 했던 2번. 수요 감소만 본다. 그럼 전부 다 밑으로 밑으로 다 밑으로 내려가야죠. 자, 밑으로 밑으로 다 맞나요? 균형가격 하락, 균형거래 감소 밑으로 밑으로 맞죠? 그 다음에 공급 감소가 수요 감소보다 크대요. 뭐만 보는 거예요? 공급 감소만 보는 거예요. 그럼 공급 감소는 4번이에요. 공급 감소면 거래량. 거래량은 내려가고 가격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맞나요?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량 내려가고. 그 다음에 3번은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대요. 뭐만 본다? 수요 증가만 본다. 그럼 수요 증가는 1번. 수요 증가는 전부 다 위로죠, 위로. 상승하고 위로 올라가고 거래량 맞죠? 그다음에 2번은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요. 뭐만 본다? 공급 증가만 본다. 공급 증가는 거래량은 증가하고 가격은 내려가죠. 가격 내려가고 거래량은 증가. 양은 항상 같이 움직이니까 양부터 판단해. 양부터. 그게 문장으로 가격이 먼저 나와 있어도. 문장이 가격이 먼저 나와 있어도 우리는 뭘 먼저 판단하는 게 쉬워요. 양은 항상 같은 방향이다. 공급 증가면 균형량 증가 이거 일치시켜 놓고 양부터 찾으라고요. 그냥 그 순서대로 읽지 말고 양이 증가하는지 찾으라고. 양 증가하죠. 그러면서 가격은 하락 반대로 돌아가니까 공급의 경우에는. 그다음에 1번은 수요가 불변이고 수요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 뭐만 보는 거예요? 수요 감소만 보라 그랬잖아요. 공급이 불변이니까 수요 감소만 보면 2번만 보나. 2번만 수요 감소니까 방향이다. 균형량도 줄고 균형가격도 다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균형가격이 상승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안 맞죠. 맞아 않아요. 전부 다 이쪽으로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이 어느 한쪽이 더 크다면은 이쪽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둘 다 증가한다고만 해놓고 어느 쪽이 더 큰지를 말을 안 해주면은 뭘 알 수 없다.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여기가 균형 거래량 증 이거란 말이에요. 됐나요? 자, 다음에 17번 18번은 계산 문제죠. 17번 18번은 계산 문제인데 지난번에 이거 수업 시간에 균형의 이동 계산 했었죠. 균형의 이동 계산.
균형 이동 계산은 이런 세트를 몇 세트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수요 함수 공급 함수 한 세트. 또 수요 함수 공급 함수 한 세트. 이렇게 찾아야 된다 하지 않았나요? 했었죠? 안 했나요? 그때 안 왔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계산하고 또 여기서 한번 계산하고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지금 다른 이론 문제를 먼저 해야 되니까 이건 여러분이 봐보십시오. 아시겠죠? 해설이 있으니까 해설을 보고 혹시라도 안 되면은 질문을 좀 해주시고요. 19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탄력성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탄력성. 자, 탄력성은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탄력성. 탄력성은. 탄력성 개념. 개념 뭐였어요?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라고 하지 않았나요? 수량이 많이 변할수록 탄력성은 큰 거고, 적게 변할수록 탄력성은 작은 거고, 종류 했죠, 종류. 수요에도 탄력성이 있었고, 공급에도 탄력성이 있었는데, 가격 탄력성도 있고, 가격 탄력성은 수요 공급 공통으로 있죠. 여기는 뭐도 있고,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0보다 크냐, 작으냐, 크냐 작으냐에 따라 정상제, 열등제, 정상제, 열등제, 대체제, 보완제, 대가비 했잖아요. 대가비, 보가반 했잖아요. 같은 방향 비례 양수, 정상제, 반대 방향 열등제. 이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죠. 종류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응용으로 넘어가는 거죠. 탄력성과 판매 수입.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낮추고,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리고. 맞나요? 수요자가 탄력적이라는 거는 선택의 폭이 큰 거죠. 그럴 때는 가격을 낮춰야 되고, 다른 쪽 있는 수요자도 끌어와야 되고, 비탄력적, 수요자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려서 선택의 여지가 적을 때는 수요자가 가격을 올려서 판매 수입을 증가시킨다. 판매 수입, 임대료 수입 이런 얘기 했었죠.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낮죠.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올리고. 그거예요. 그 다음에 탄력성과 균형의 이동. 여기는 이제 이게 제일 어렵다 그랬어요. 이게 비가더예요. 비가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많이 변한다. 비탄력적일수록 가파르다 그랬죠. 우리가 먹는 식품. 우리가 먹는 식품은 재화가 어떤 재화라 그랬어요. 굉장히 비탄력적인 재화죠. 비탄력적인 재화는 가격 변화폭이 크죠. 맞나요? 비탄력적인 거는 가파른 수량 변화가 적다는 얘기잖아요. 수량 변화가 적으면 가파르게 그려지죠. 그럴 때 풍년이 들면 가격은 폭락하고 흉년이 들면 폭등하고 그 이유가 뭐겠어요? 공급이 증가, 공급이 감소하는 데 따라 가격 등락폭이 크다 이 말이에요. 제 팔이 보이시나요? 제 팔. 가파른 재화는 가격 등락폭이 어떻다고요? 크다고요. 공급 증가하면 가격 폭락했다가 공급 감소하면 가격이 폭등했다가 이게 우리가 먹는 식품의 특징이다. 비탄력적인 재화는. 그게 여기 비가더예요. 비가더. 이게 응용에서 나온 거죠. 판매 수입하고 탄력성과 판매 수입. 그 다음에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성이 크다.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탄력성이 크다. 시장을 세분할수록 탄력성이 크다.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성이 크다.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성이 크다. 다만 공급에서 탄력성 크기 조심해라. 공급에서는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갈수록 탄력성 비탄력적이다.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비탄력적이다. 규제하는 법규가 많을수록 비탄력적이다. 그거 조심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게 대부분이에요. 이런 문제는. 이게 가장 어렵고. 네. 자, 그러면 볼까요? 19번. 틀린 것을 찾고 있죠. 1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 변화와는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된다. 완전 탄력이면 수평 아닌가요? 수평이면은 가격이 고정되어 있어요? 수량이 고정되어 있어요? 가격이 고정되어 있죠. 수량이 고정되어 있는 건 뭐예요? 완전 비탈, 수직인 게 수량이 고정되어 있죠.
1번 바로 틀렸네. 맞잖아요. 이건 개념을 알면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이거. 맞아, 아니에요. 완전 탄력점은 수평인데.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면, 0이면 뭐야? 전혀 변화가 없다. 탄력성 개념 자체가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인데, 그 탄력성의 개념이 0이라면 수량이 전혀 변하는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수량 전혀 변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완전 비탄력적이고. 그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래요. 비탄력적이다. 이건 개념이 뭐예요? 개념이. 수량 변화가 적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수량 변화가 적다. 비탄력적이라는 게. 근데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작다. 개념만 알면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는. 맞잖아요. 굳이 공식을 떠올릴 필요 없이 비탄력이라는 건 수량 변화인데, 수량 변화가 적은 건데, 그다음에 수요 곡선이 수직이에요, 수직. 그건 뭐예요? 완전 비탈 수량 변화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5번도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탄력적이라 그랬죠. 그건 뭐예요? 수량 변화가 크다란 뜻이잖아요. 수량 변화가 크다면 가격 변화율보다 공급량 변화율이 더 크죠. 수량 변화, 양 변화율이 크다 이 말이잖아요. 맞나요? 개념만 알면 된다고요. 이 개념,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 굳이 공식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 변화율 이걸 떠올리지 않더라도, 이걸 떠올리자, 이게 1보다 크면 탄력적인 거잖아요. 탄력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수량이 많이 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탄력성 개념 자체가 수량 변화는 크기 정도니까. 자, 그럼 됐고요. 다음에 20번은, 그러니까 정답은 19번이 몇 번이었어요? 1번이었고, 20번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에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이래요. 수평이래요. 그러면 뭐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균형 수평이면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 수평이면은 수요가 아무리 이동해도 뭐가 변화 없어요? 가격이 변화가 없지, 가격아. 가격이. 맞아, 아니요. 어느 하나가 수직이면 뭐가 변화가 없고? 조금 전에 19번에서도 했잖아요. 19번에 1번 질문 했잖아요. 완전 탄력적이면 뭐가 변화가 없어요? 가격이 변화가 없는 거고,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량의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20번에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이라고 했으니까 수평이잖아요. 수평이면 뭐가 변화가 없어요? 균형 가격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균형 가격의 변화가 없다는 말이 있냐고요. 지문 속에.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틀렸다고, 다른 거를 볼 필요 없다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어느 하나가 완전 탄력적이다 그러면은 균형 가격의 변화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걸 보라고, 양을 보라고. 어느 하나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은 뭐가 확인이 돼야 돼요? 균형 거래량의 변화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걸 먼저 찾으라는 뜻이에요, 먼저. 그럼 5번을 먼저 보세요. 5번. 5번에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돼 있죠. 그건 뭐가 변함이 없다는 걸 빨리 찾으라고요. 균형 양이 변함이 없는지를 확인하라고요. 균형 양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균형 양이 변함이 없다는 말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틀린 거라고. 이건 다른 거 볼 것도 없다고. 그럼 4번도 보세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 맞죠? 그러니까 완전 비탈적이 뭐가 변함이 없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균형량이 변함이 없다는 게 확인이 돼야 돼. 근데 균형량이 증가한다, 이건 틀렸다고. 이걸 먼저 보는 게 판단의 우선 순서가 그거란 말이에요. 3번도 완전 비탄력적이잖아요. 완전 비탄력적이면 뭐가 변함이 없다는 게 확인돼야 돼요. 균형량이 변하지 않는다, 요건 있네. 그 다음에 나머지를 보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가격이잖아요. 그 다음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게는
내려간다고 했으니까 안 맞다고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2번은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이에요. 그럼 뭐가 변함이 없는 게 확인돼야 돼요. 균형 가격 변하지 않는 게 확인돼야 되죠. 균형 가격 변하지 않죠. 그리고 나서 양을 보라고. 수요가 증가니까 거래량 증가. 이건 맞네. 2번 됐나요? 자,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때는 뭐를 먼저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이때는 균형 가격의 변화가 없다는 걸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찾고 이럴 때는 뭐를 먼저 확인하고 이럴 때는 균형 거래량의 변화가 없다는 말이 있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고요. 순서가 그렇죠. 순서가. 그게 훨씬 찾기가 쉽다고요. 이게 매뉴얼을 정해놓고 푸는 거 아니에요. 매뉴얼을 정해놓고 풀면 어떤 형태로 문제가 바뀌더라도 다 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 밑에 21번은요. 그 2번 지문이 정답인데 이건 조금 예외적으로 정답이 된 거예요. 그 2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선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정성적이겠어요. 정량적이겠어요.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수량, 이 탄력성이. 탄력성은 수량 변화 크기 정도라 그랬잖아요. 그 정성, 성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좀 예외적으로 정답이 된 거예요. 2번이. 근데 3번 보세요. 수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대요. 탄력적인 경우에요. 탄력적일 때 임대료가 올라가면은. 탄력적일 때는 임대료를 낮춰야 증가하는 거예요? 올려야 증가하는 거예요? 탄력적일 때는 낮춰야 올라가잖아요. 근데 반대로 임대료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임대료 수입은 감소하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인 걸 기억하고 탄력적일 때는 임대료를 낮춰야 판매 수입이 증가하는데 탄력적인데도 불구하고 올려버렸잖아요. 그럴 때는 판매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보세요. 이게 응용이잖아요. 응용. 판매 수입에 대한 거죠. 판매 수입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아, 이렇게 물으니까. 요때만 이렇게 물은 거 아니에요. 몇 번 물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낮추고 비탄력적인 가격 올려서 판매 수입 증가. 이걸 하나 정리해 놓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됐어요. 나머지는, 4번은 이제, 단계에 비해 장기 더 탄력 많이 하는 거고, 5번이 뭐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 수평이잖아요. 예? 5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죠. 수평이죠. 뭐가 변함이 없다가 확인돼야 돼요. 가격 변화가 없다 확인되나요? 임대료 변화하지 않다 확인됐죠. 그 다음은 공급이 증가하니까 거래량은 증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확인하시라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어느 하나가 완전 탄력적인 경우에는 뭐의 변화가 없다? 균형 가격의 변화가 없다. 어느 하나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균형 거래량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22번 59페이지 있어요. 59페이지에. 자, 이거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 비탄력적이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 비탄력적이죠. 이때 전체 수입 이런 말 나오고 있죠. 전체 수입, 임대료 수입 이런 의미예요. 이게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어떻게 해요? 비탄력적일 때는 임대료가 올라가면은 전체 수입이 증가하는 거 맞죠? 근데 감소한다 돼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지금 이게 보세요. 이렇게 자꾸 물으면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한가운데가 단위 탄력적이고 여기가 탄력 구간, 여기가 비탄력 구간, 여기가 1보다 작은 걸 머릿속에 이걸 그리라고, 이거를. 여기가 탄력 구간. 안 되면은 이렇게라도. 여기가 비탄력 구간이죠? 여기 탄력 구간이죠? 비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해야 이 넓이가 늘어난다 그랬어요, 이 넓이가.
비타 열기 일단 가격을 올려야 이 넓이가 늘어난다고 안 했나요? 비탄력 때는 가격을 올려야 되고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낮춰야 이 넓이가 늘어나잖아요. 이거보다는 이게 그게 전체 수입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라도 그리, 머릿속에 그리란 말이에요. 그래야 속도가 빠르다고. 전체 수입, 임대료 수입 이게 나오면 머릿속에 이걸 그려서 비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가격을 올리고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려서 그래서 판매 수입을 넓이가 늘어나는 걸 확인하라면 넓이가 이게 얘보다는 이 넓이보다는 이 넓이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그렇게 그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탄력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비탄력이 그러니까 어디 있는 상태 지금 밑에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는 전체 수입은 임대료가 올라감에 따라 어떻게 늘어나요 감소해요?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잘 안 되시는 분은 이걸 자꾸 생각하란 말이야. 이걸 생각을 안 하니까 비탄력에서는 가격을 올린다 이렇게 탄력에서는 가격을 내린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다음에 대체재가 있는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재가 없는 경우보다 비탄력적이 된다. 대체재가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 탄력적이 된다. 그죠? 다음에 우하향하는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 곡선의 경우 수요 곡선 상의 측정 지점에 따라 가격 탄력성은 다르다. 내 알 바 아니다. 4번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더 비탄력적이 된다.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더 탄력적이죠. 틀렸죠. 부동산의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용도 전환이 영리하단 말은 만큼 수량 변화를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탄력성은 커지는 거죠. 예, 그럼 다 틀렸어요. 나머지는 3번만 확인이 안 되고 다 틀렸잖아요. 그럼 3번이 자동으로 옳은 것이 되겠죠. 근데 보세요. 방금 했어요. 방금. 여기가 비탄력 구간. 여기 보세요. 여기가 탄력 구간. 여기가 무한대. 여기가 0. 한가운데가 단위 탄력. 이게 뭘 뜻하겠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탄력성이 점점 커진다는 뜻 아니에요. 그럼 각각의 점에서 탄력성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점에서의 탄력성 다르고 이 점에서의 탄력성 다르고 다 탄력성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가운데 1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경작에서는 원래 각 지점에서의 탄력성을 이걸 분모, 분자 이렇게 해요. 이 길이 분모, 이 길이 분자, 이 길이 분모, 이 길이 분자 이렇게. 근데 한가운데는 분모, 분자가 같잖아요. 분모 분자가 같으니까 한가운데는 탄력성이 1이 돼요. 지금 이게 수업할 때 말씀드렸던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 지문. 우하향하는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 곡선의 경우 수요 곡선 상의 측정 지점에 따라 가격 탄력성은 다른 거예요. 근데 수업 시간에 제가 이렇게 했더라도 설마 이렇게 출제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이건 거의 뭐 경제학 내용이니까. 근데 다른 지문이 어때요? 다른 지문이. 다른 지문은 늘 하는 거잖아요. 다른 지문은 늘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려운 난이도 상은 아니에요. 제가 이래서 이런 문제는 난이도 중이라 한다고요. 1번, 2번, 4번, 5번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다음에 그 23번은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이에요. 이건 안 어려워요. 이거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24번, 25번, 26번도 마찬가지.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과 관련되는 거 일단 좀 쉬고 하겠습니다.